저기가 경주 교촌 마을이다. 가자. 잠깐. 우와, 정말 열려있어요. 쉬, 조용. 빨리 챙겨. 당장 잡아라! 도둑이 분명하다! 도둑이라니요? 억울합니다!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냐?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훔쳐내고! 얻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곡식을 누가 준단 말이냐? 저,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이놈! 흉년에는 곡식을 나눠준다고 하여 받아오는 길입니다. 좋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될 것이야. 가자! 흉년이면 곡가문을 열어 필요한 만큼 곡식을 가져가게 한다. 그렇습니다. 보아하니 주인은 아닌 모양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소? 사실이요. 그게 우리 집안의 가훈입니다. 저 아이는 내 며느리요. 시집와서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어야 하는 것도 가훈이지요. 이 자들은 마을 사람이 아니니 도둑질을 한 거군요. 제발 살려주세요. 다 굶어 죽게 생겨서. 그렇다고 도둑질을 해? 제가 준 겁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는 것도 가훈이니까요. 예? 도둑이 아니니 그만 풀어주시지요. 그럼 할 수 없지요.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됐네. 대신 내가 부탁이 있으니 자네들은 좀 남게. 예? 예. 예. 자, 손님을 그냥 보낼 수는 없는 법. 다들 식사나 하고 가시오. 아니, 그것도 혹시 가온인지요? 그렇소.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했소. 준비하거라. 예, 아버님.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다니. 경주 최부잣집에는 이렇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 있답니다. 최부잣집의 이 여섯 가지 가훈에는 모두가 함께 잘 살고자 하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살펴들 가시오. 살펴들 가십시오. 여기서 살면 원이 없겠다. 포절 때려치고 당장 이사 갈까? 으허! 놈들!
나도 그렇다. 나으리, 여긴 어디죠? 향교라네. 이 향교 때문에 우리 마을이 교촌마을이라고 불리게 된 게지. 원래 이 향교 자리는 신라 태종 무열왕의 둘째 딸인 요석공주와 원효대사가 사랑을 나눈 요석궁터라네. 원효대사는 해골물을 드시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신라시대의 스님이라네. 이 터에서 요석공주와 사랑을 나누고 설청이라는 유명한 학자를 낳은 것도 어쩌면 이 터의 기운 때문일지도 모르지. 내가 곡식을 더 내어줄 테니 가지고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나으리,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두고두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에요. 주변 마을 부자들은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던데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런 것일 테니 재산을 나누어 주면 돼요. 어르신! 어르신! 벌써 마을 안으로 들이닥친 것이냐? 아, 그것이 아니오라! 형님, 왜 그러십니까? 여긴... 최부자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굶어 죽었을 거야. 저도... 은혜를 입었으니 여기는 그냥 지나가자. 예, 예. 이처럼 교촌마을에 닥친 위기는 그동안 최부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마음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독립자금을 계속 보내시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빼앗겼는데 재물이 무슨 소용인가? 나라가 있어야 부자도 있는 법이지. 경주 교촌마을 최준 선생이 또 독립자금을 보내왔다는 말이요. 예. 모두 최부자처럼 먼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소. 우리 모두 조국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예. 일제는 최부자가 상의로 보낸 독립자금을 조사하기 위해 무려 열흘 동안이나 고문하며 취조했습니다. 하지만 최부자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지요. 만세! 최 선생,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을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최선생 같은 분들 덕분이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아닙니다. 독립자금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를 위해 정치를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교육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최 부자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대부분을 대학에 기부하였죠. 최준이 마지막 최 부자로 남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처럼 부와 명성까지 모두 갖춘 사람이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은 많은 이들이 본받아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최 부자가 보여준 노블리스 오블리즈의 정신은 교촌마을의 상징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